안녕하세요. 재명이형 TV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을 대략해하려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지위에 들어간 사람만 나열해보겠습니다. 당관급 인사, 통일부 장관 권영세,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차관급 인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제처장 이완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김남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대통령실 인사, 인사기획관 복두규, 총무비서관 윤재순, 부속실장 강희규, 인사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법률비서관 주진우, 국제법무비서관 이영상. 이들 대부분이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입니다. 낭만 정순신도 검찰 출신,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만사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입니까?